김천시청 시장실 점거. 10월 9일, 11월 9일, 북평의 홍영표 의원 사무실 점거. 11월 12일, 창원시청 점거. 마침내 11월 13일에는 대검찰청 점거했습니다. 이때 검찰총장이란 놈은 빗구멍으로 도망가서 점심 먹었다고 합니다. 11월 14일 청와대 진입시도 국회 난이 브레이카드 시도. 11월 24일 민주노총 조합원 경북 기천시청 공무원 폭행. 마지막으로 어제 금성론에서 유성기업 사장실 정부에서 임원을 20분인가 30분인가 폭행해서 전치 1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2년 6개월 전 그렇게 안전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씹던 극강패 집단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깡패 집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탄핵시키고 인권모독을 시키고 표창원은 드디어 국회의사당에 벌건 국회의사당에 온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게끔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드디어 국회에 전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있는 이 좌파 독재 정권, 1년 5개월 동안 정권 잡았던 적들이 청주 시민 여러분! 살림 살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54조를 퍼붓고 청년 실업 120만 명 만드는 이 좌파 운동한 정권, 문재인 몰아냈습니다! 타다 남은 오징어 같이 생긴 문재인 반장 물러가라. 오늘 청주에 세 번째 저희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그동안 바퀴를 받고 꼴통 소리를 들으며 저 또한 친구들에게 꼴통아 그만 태극기 들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1년 6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풍찬 모습으로 대한민국과 거짓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실이 대한민국당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는 투쟁하고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면서 그 투쟁에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16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결실을 맛볼 총선이 다가옵니다. 지금 문재인도 그렇고 저 자멸당 배신당 김무성 유승민도 그렇고 또 권력 내용을 잡아서 이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대 속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당이 여소야대를 만드는 우뚝 선 정당으로 일어납시다, 여러분. 네. 투쟁도 이 모든 결실도 승리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100일 전 이런 대한민국당이 되기 위해서는 100억 프로젝트를 주장했습니다. 결실이 지금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대가 지서도 대한민국당 100억 프로젝트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기 위해서 앞서 나가자. 문재인 정권이
내년에 또 144조를 퍼붓는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래도 가다가는 돈 1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통째로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